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분양 예정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411번지 세종 1-1 생활권 M8 블럭에 조성되고 있는 한림건설에서 시공하는 한림풀에버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한림풀에버 분양 관련 한림풀에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평균 분양가를 3.3회배당 1132만 9천원으로 예상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림풀에버는 공무원 특별 공급 대상자나 1순위 청약 가입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림풀에버는 일반 공급 전용 면적이 85회배 초과이기 때문에 가점제 50%, 추점제 50%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림풀에버는 이달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나 설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시공사에 따라서 인허가시와 준공시의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림풀에버의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9층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458세대입니다. 일반 공급 예정 세대수는 229세대입니다. 한림풀에버 아파트 분양은 일반 공급 물량이 229세대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림건설의 한림풀에버의 평면 구조는 103A타입, 103A-1타입, 103B타입, 106A타입, 106A-1타입, 108타입, 114A타입, 114B타입, 114B-1타입, 136타입으로 중대형 평형대로 평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림풀에버의 분양 일정은 이번 달 중에 분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역도 일러스트와 개발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가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림풀에버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시내버스는 203번, 204번, 221번, 222번, 801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AT 도램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주 IC 진입과 정안 IC로 쉽게 접근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림풀에버의 주변 학군은 으뜸초등학교, 고운중학교, 고운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고운뜰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세종시는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 간 2023년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공동캠퍼스도 2022년에 예정이 되어 있어 주변의 개발 호재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림풀에버 아파트 외에도 6-4 생활권 1블럭에 도시형 생활주택 436가구, 6-3 생활권 2블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995가구, 6-3 생활권 H2블럭의 민영아파트인 금호산업의 770가구, 신동아건설의 580가구, 3-3 생활권의 국민임대주택 1100가구, 4-2 생활권 행복주택 1500가구 등이 향후에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의 세종 한림풀에버아파트는 이번 달 중에 분양 공급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70-46번지 1원의 1블럭에 조성이 되는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와 775-24번지 1원 2블럭에 조성이 되는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의 분양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1원에서
금년 10월에 분양 예정인 영통구 망포동의 영동 롯데캐슬 L클래스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대공령 롯데캐슬 L클래스가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분양 관련 지역입니다. 금년 중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에서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 베일리 세대수는 2,990세대입니다. 현재 레미안 원 베일리와 인근의 레미안 원 펜타스가 금년 중에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서초구 내에서 한강 조망권이 있는 레미안 원 베일리 2,990세대는 1순위 청약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달에 분양 예정인 GS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내동 999번지에 조성이 되고 있는 GS건설의 별내자이더스타는 10월 중에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별내동의 별내자이더스타의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6층입니다. 총 5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740세대입니다. GS건설의 별내자이더스타는 분양이 임박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에서 현재 서울 강동구의 천호 4구역 포롱 상가 아파트와 현대프라자가 동시에 재건축이 되는 천호 4구역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천호 4구역은 금년 내에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천호 4구역의 건축규모는 지상 38층에 총 4개동입니다. 세대수는 670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은 499세대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 4구역의 영상을 보시려면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분양 예정에 있는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 1251세대와 대공역 롯데캐슬 L클래스 834세대는 경기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분양 지역입니다. 한강 조망권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 베일리, 대공역 롯데캐슬 L클래스,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 별내 자이 더스타, 서울 강동구 천호 4구역 재건축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앞에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아파트,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3번지 1원에 조성이 될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아파트 분양 관련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아파트의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5층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696세대입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의 평면구조는 59타입, 74타입, 84타입으로 중소형 평형대로 평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순위 청약자들의 전국적인 관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영상은 쌍용건설에서 시공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의 분양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